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이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소망의 새해를 허락하시고 신년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과 허물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오니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하시는 주님, 모두가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어 새해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작은 나의 마음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진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지나라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작은 나의 마음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니 주님은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주의 아멘 날아가리. 우리 가운데 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리. 지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주님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지나라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주님 기쁘게 가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 나라 이루시리라. 주 나라 이루시리라. 주 나라, 주 나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고, 아름답더라.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복음이 되어 아멘 주님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해 하며 주님 거룩한 말씀 대세 영원히 복음이 되요 복음이 되요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 복종하라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지난 한 해에도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같은 컴컴한 긴 터널을 지나가는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셔서 주님의 저희들을 사랑하고 섬기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족 부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통해 흘러 넘쳐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과 이 지역에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울부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소그룹 사역에 세판짜기와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급속도로 확산되어가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과 고난 중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나가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역에 많은 제한을 경험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모든 사역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조국의 3월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정직한 사람들로서 앞으로의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새로운 삶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과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31절 이하의 말씀.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릿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치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아멘.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 희년 주빌리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그 주빌리의 축복, 모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고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며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유업과 테스트모니를 다시 회복하는 그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우리의 믿음의 모범으로 소개되는 그 다윗의 삶 가운데 중요한 몇 장면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던 인물입니다. 신약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여 다윗이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 인류 역사의 그 믿음의 흐름, 영적인 물줄기를 대표하는 인물이요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사의 전개 과정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 오늘날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이 찬양과 기도의 내용이 되어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 소망과 기쁨을 주며 은혜를 얻게 하시는 시편을 다윗의 노래집, 다윗의 찬송집, Songs of David이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시편에 수록된 그 수많은 찬송과 기도의 대표적인 저자가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과 행적이 기록된 사무엘상 하를 살펴보겠지만 동시에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그 영혼의 고백과 기도를 접하면서 다윗이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윗의 내면 세계를 우리가 조명하며 우리 믿음의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이들에게도 잘 알려진 성경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새의 여덟 아들 가운데 위로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아갔고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형들에게 볶은 곡식과 빵을 가져다 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도록 보낸 것인데 다윗이 진영에 도착했을 때 블레셋 진영에서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구척 장신에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의 한 뼘이라 2m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가 갖춘 군장만 150파운드가 넘는 골리앗의 모습에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기가 죽어서 벌벌 떨며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 수치를 씻어버리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해준답니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과연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도록 놔둔단 말입니까? 누군가 다윗이 하는 말을 보고하여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가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나가겠다고 말했더니 사울 왕이 그를 말립니다. 네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느냐?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전사이고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다윗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종이 아버지의 양 떼를 지켜왔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뒤쫓아가서 쳐죽이고 양을 구해내곤 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내가 그렇게 쳐죽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이 장수 골리앗 앞에 서서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죽음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할 것이라.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군대를 오늘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물맷돌을 날렸는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 정수리에 정통으로 맞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박고 곤두박질치며 죽었습니다. 손에 칼도 없던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밟고 서서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의 목을 베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를 뒤쫓아가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적의 장수 골리앗을 쳐죽이고 승리한 이 장면이 다윗의 첫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16장의 서두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뒤에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하나님이 사울 대신 왕으로 삼을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내가 어떻게 베들레헴을 갑니까? 사울이 발견하면 나를 죽일 터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간다고 해라. 암소를 끌고 그래서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까지도 그 제사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막내 아들 다윗을 그 형제들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소개받을 때 장남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인재가 정말 여기에 있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라. 그가 아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새의 아들을 한 명씩 사무엘 앞에 나와 인사를 시켰는데 일곱 명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온 것입니까? 아버지 이새가 대답하는데 막내 아들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아이는 저기 동구 밖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불러와라. 다윗이 가장 어린 막내라고 가문 안에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무시하는 처지여서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인사를 시킬 생각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는 그 목동의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고 더 중요하게는 들판에서 그렇게 홀로 양떼를 돌보며 지내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그 퍼블릭한 공개적인 승리는 사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프라이빗한 은밀한 곳에서 믿음의 승리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준비된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왕에게 자신이 양떼를 돌보다가 사자나 곰을 쳐죽였다고 말했는데 어린 소년이 양을 물어가는 그 맹수와 맞서 싸운다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맡겨진 양을 지키고 그 물려간 양을 맹수의 입에서 구해내려는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자와 곰을 뒤쫓아가고 맹수와 맞서 싸우면서 다윗의 믿음과 용기가 단련이 된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에 나의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그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을 익혔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홍안의 어린 소년이 맨주먹으로 사자와 곰을 쳐 죽인단 말입니까? 다윗이 사자의 털을 움켜잡을 때 하나님의 손이 친히 나타나서 그 맹수를 쳐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밤중에 양떼를 지키며 야영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높고 광대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9편 다윗의 시인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놀라운 솜씨를 나타내는구나.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주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전하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그 전하는 말이 땅끝까지 미치는 도다. 다윗은 양떼를 돌보던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폭풍우를 경험하면서 온 천하를 밝히 밝히는 번개불과 천지를 뒤흔드는 그 천둥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위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 위에서 들린다.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을 치시니 그 음성이 망망한 바다 위에 메아리 치는구나.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넘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번개불과 함께 울려 퍼진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이렇게 천지를 뒤흔드시는 권세와 위엄, 능력의 여호와의 소리를 알았기에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골리앗의 위협하는 소리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요동함이 없었고 도리어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마주 달려나가면서 물맷돌을 날린 것이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물맷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들판에서 프라이빗한 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왔던 다윗이 전쟁터에서 퍼블릭하게 공개적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주빌리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며 우리의 잃어버렸던 유업 그 테스트모니를 되찾기 원하는데 그 축복이 겉으로 공개적으로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보이지 않는 곳 프라이빗한 곳에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깊이 알아가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온다 그렇게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하며 맞서 싸우기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하나님과 그 사귐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익숙히 알게 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공예배를 활발히 모이지 못하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부흥성회나 특별 집회도 열지 못했습니다. 봄과 가을의 특별 부흥회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프라이빗한 곳에서 나 혼자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들과 함께 모이지 못한 곳에서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라이빗한 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익히시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퍼블릭하게 공개적인 믿음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이나 이 망설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평소 프라이빗한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연습이 되었고 그게 몸에 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운동선수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 머슬 메모리, 내 몸의 근육이 저절로 기억될 정도로 익숙해져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우리 인격과 성품에 배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이 이런 면에서 축복이 되는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왔던 세월을 신앙의 연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한 채 그냥 교회만 다닌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내 삶에 익숙하게 이 체득이 되고 베어버린 그 신앙의 연륜이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담대함을 듣고 본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그리고 투구를 그에게 씌워주고 사울 왕 자신의 칼을 차게 했습니다. 다윗이 시험삼아 걸어보고는 이런 것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나갈 수 없다고 다 벗어버리고 그 양측이 목자에 익숙한 자기의 막대기와 그리고 물매 그리고 매끈한 돌 다섯 개를 그 목동의 주머니에 넣고는 골리앗을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무기는 싸움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거추장스럽고 익숙지 않은 무기에 도리어 내가 다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익숙한 그 목자의 도구를 가지고 골리앗을 맞서 싸웠는데 무엇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원수를 대적했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심으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처음 진영에 도착해서 그 골리앗이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때 맏형 엘리압이 그것을 보고 다윗을 꾸지랐습니다. 아니 양떼는 돌보지 않고 전쟁 때 싸움 구경이나 왔느냐?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느냐? 사울 왕도 처음에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를 할 수 있느냐? 불신앙의 말로 만류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할 골리앗을 만나게 될 때 사탄은 항상 누군가를 사용하여 부정적인 말을 듣게 할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면서 낙심케 하는 그런 말을 듣게 할 것입니다. 너는 저 거인과 맞설 수 없다. 너는 패하고 너의 유업 테스모니를 빼앗길 것이라 불신앙으로 낙심을 주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론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어떤 원수도 능히 맞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은 어떤 골리앗을 맞서 싸우셔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 맞서 싸워야 하는 골리앗이 있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 배우자나 방황하는 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들과 연관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의 어떤 어려운 문제,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 또는 대인관계에 얽히고 꼬인 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성장 배경이나 지금까지 내 인생에 경험했던 이 고통스러운 일로 상처를 받고 나의 삶과 성품이 망가지고 고장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 나를 기운 빠지게 하는 나의 신앙을 발목 잡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나의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에 대물림되어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역기능과 죄와 상처의 유산으로 견고한 진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삶과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유업과 테스트모니를 빼앗으려는 원수의 공격을 경험하는 또는 그것을 빼앗긴 부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하는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서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싸우시면 우리에게도 믿음의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획득하신 그 승리가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 그 승리를 근거로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은밀한 곳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반복하며 연습했더니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누르는 골리앗을 꺾는 공개적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홀로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경험하며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양을 물어간 그 사자와 곰을 따라가서 그 어린 양을 되찾을 때 나의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없는 그 사자와 곰을 맞서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고 승리를 경험하여 골리앗을 만날 때에도 전혀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그에게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퍼블릭한 공개적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빌리의 축복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유업과 이 테스트모니를 다시 되찾는 이 싸움에서 우리 각 사람이 맞서야 할 이 골리앗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홀로 있는 프라이빗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것을 익혀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공개적으로 열매가 나타날 이 공개적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앞서서 이 주빌리의 축복을 사모하는데 모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고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잃어버렸던 이 테스트모니 유업을 되찾아야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이 골리앗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홀로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 속에 하나님을 알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꺾는 공개적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공개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빌리의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유업과 테스트모니를 되찾는 이 싸움에 골리앗을 맞설 때 여호와의 그 능력과 권세 있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도 이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주빌리의 축복을 잃어버린 유업과 테스트머리를 되찾는 하나님 이 승리를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도 보지 않는 프라이빗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를 익혀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파블릭하게 공개적인 승리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보다 그 주빌리의 축복, 잃어버린 유업과 우리의 테스트모니를 되찾는 싸움에서 이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고 그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고 승리를 얻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